매년 15%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는 성마기업 주식회사는 기계설비, 소방시설, 가스시설, 상하수도 설비, 시설물 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모든 기계설비를 시공하는 기계설비 전문 시공기업입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 바로 성마기업 주식회사입니다.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친화적 첨단공법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보건소가 중심이 되고 민간 의료관과 협력하는 공공보건사 강화를 통하여 보건소 비전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도시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인 더불어 달성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옛 부천시 보건소에서는 안전하고 활동적인 건강도시 조성과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고 심각한 고령 사회에 대처하며 국정 과제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민간 의견과 협업을 통하여 한정된 공공보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 밀착형 작은 보건소 100세 건강실을 확대 운영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을 위한 치매 안심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겠으며 존엄한 인생의 완성을 위한 브랜딩 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첫 번째입니다. 100세 건강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태를 보면 2016년 7월 4일 행정 최대 개편에 맞춰 행정복지센터 내에 100세 건강실 1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2017년 11월에 지역 주민의 호응에 따라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의 경우에 어르신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사의 상접 근무가 어려워 전문적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25일 내일 모레입니다. 100세 건강실 운영 2주년 성과 시민정책을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제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행정체계 제2차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청사를 활용하여 100세 건강실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관내 어디서나 걸어서 이용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한 정당 주치제와 치과 주치제 운영과 한방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의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안심센터 개소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치매 우울증 검사와 환자 등록 관리, 치료비 지원 사업, 치매 환자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적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 보호 등 체계적 치매 환자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13억 2천만 원을 들여 치매 안심센터 3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 사례 관리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 자주 모임과 교육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치매 안심 마을을 지정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 시립보인 전문병원을 치매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여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하도록 하여 치매 발견부터 등록 관리, 치료까지 책임지는 치매 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랜딩 문화 조성 사업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랜딩 문화 조성이란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인종 단계에서 치료 효과 없이 인종 시간만 연장하는 연명 우리에 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등록해 놓는 제도인 사전 연명 우려 결정과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장기 인체 조직 기증 사업, 공익을 위해 위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유산 기부 등 삶의 마무리와 관련된 세 가지 주제를 연계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부천시만의 특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에 경기도 보건소는 유일하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었으나 보건소에만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사업의 성격상 행정기관보다 민간에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웰랜딩 상담소를 100세 건강실 11세까지 12세 계속까지 확대 운영하고 어디서나 걸어서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종교단체와 경로당, 유해원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거동불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랜딩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웰랜딩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기적으로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가 시민 여러분의 100세 실현에 더욱 튼튼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더 친밀한 여러분의 곁에 100세 건강실을 활용하셔가지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은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증상의 악화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 치매 환자는 최근 5년간 매년 11.7도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말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는 72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치매 환자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이를 부양하고 보호하는 가족의 고통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치매 환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치매 안심센터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온한 죽음을 위한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과 새 생명을 선물하는 사람의 실천 장기 인체조직 기증, 공익을 위해 재산을 세상에 남기는 아름다운 약속 무상기부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치기 실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명실 많이.